방송에서 제가 크게 많이 웃기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만 웃겨라. 제가 바라는 거. 나보다만 웃기면 성공한다. 나도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네가 만약 나보다 웃긴다? 너는 30년, 40년 할 수 있는 개그맨이 될 수 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제자들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허리케인블루 시즈곤으로 스승과 제자의 정을 나눴는데요. 나를 뛰어넘는 그런 개그맨 대우원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고마워.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 한밤에서 전해드립니다. 눈에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지는 서선심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항상 그렇지만 너는 언젠간 연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칭찬해 주시고 너는 끼가 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윤상 선생님 지금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산 가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아내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화이팅! 예. 한밤이 무슨 CSI입니까? 왜 이렇게 잘 찾는 건지 도대체? 아, 정말 꿈과 희망을 주시는 그런 성적을 네. 갖고 계셨었네요. 접니다, 여러분. 네. 윤승세 선생님 제가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일 상한가인 이분 나이는 47, 47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요? 헬로우스타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의 매력이 있으신가요? 힌트 좀 주세요. 여신? 여신? 혹시 별명이 여신? 있으셨어요? 어릴 때? 미스 코리아? 누구신가요? 아, 저는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영입니다. 와! 오늘의 스타 배우 김성영! 47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여신 미모와 노련한 연기로 요즘 스포트라이트 제대로 받고 있는 그녀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안녕하세요. 요즘 밤 안 먹어도 배부르시다는 김성영 씨? 제가요? 네. 배고파 죽겠는데요, 지금. 아니,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서. 네, 너무 기쁘고 네. 즐겁고 네. 일이 많아져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야왕 끝난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쉬질 못했어요. 네, 바빠가지고. 바쁘다. 오늘도 화보 촬영하고. 아주 비지하군요. 네. 그 며칠 전에 입었던 노란색 드레스 있잖아요. 네, 네. 이 사진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완벽해 보이죠? 완벽해 보여요, 정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 이날 아침에 네. 굶고요. 네. 눈 뜨자마자 윗몸에 이렇게 100개 하고 나갔어요. 와. 이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근데 김성영 씨 집에 네. 계실 때 네. 주방에서도 이거 입고 계실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저 집에서 진짜 운동복 입고 있어요. 무릎 나온 칠부에 아,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네.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출발하시죠. 네. 진짜 가기 전에 아침. 알고 보면 귀여운 여자 김성령 그녀의 반전 매력 오늘 낱낱이 공개합니다. 김성령의 오해 아저씨 예스 온 노! 데뷔 초 거절의 여왕 김성령 지금은 굉장히 후회한다 예스 온 노? 오 예스. 왜요? 저는 조금 후회를 잘하는 편이긴 해요 성격이. 그렇긴 한데 네. 젊었을 때 거절한 것도 좀 아쉬움이 남지만 네? 그때 당시 일을 이렇게 많이 즐기지 못했던 것,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되게 후회스러워. 이미지에 안 맞는 CF가 들어오면 바로 거절하겠다, 예스 얼로. 예스. 지금이 한 두 배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돈은 아쉬워요. 웬만한 20대 배우보다 미모는 내가 낫다, 예스 얼로. 노. 아, 그거는 네.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20대는 네. 20대의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30대는 네. 30대, 40대는 40대 나름대로의 네. 아름다움이 있는 거지 네. 40대가 20대 같을 순 없고 20대가 40대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지금 내 나이 또래선 내가 제일 낫다. 예스 yes, 하나, 둘, 셋! 웃음으로 떼우는 거. 아니, 이미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제가 네. 나왔잖아요. 받아들이는 걸로. 너무 성격이 좋아. 수많은 미녀 스타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김성령 씨 역시 국가 공인 인증 미녀답습니다. 제가 뭐 리서치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저를 뽑으라고 제가 뭐 이렇게 알바를 푼 것도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네요. 햇살보다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김성령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우아한 품격까지 세상 어디에 이보다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김마당 커피를 위하여. 그러나 왜요? 아우 써라! 아우 써라! 아우 잠깐만
어머, 맛있는데?